안녕하세요. 진격의 아재입니다. 지금 군산 주둔 미공군 F-16이 미 해병과 DACT, 디시밀러 에어컨밴 매뉴버를 하고 있습니다. 14마일에 타겟이 있다고 정보를 주는 관제사. 허드 TD박스, 타겟 데지그네이터 박스 속에 표적이 있습니다. 10 left 8마일, 표적을 컨택한 조종사. ID 밴디, 적기는 확실한데 위협 항정으로 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이디를 위해 정면으로 접근하더니 FOX2. 어? 브렉XQ. 이내 들리는 여자 목소리 Caution. 메이데이를 외치는 소리. 항공기는 사이렌이 울리며 불규칙하게 선회를 하면서 강화를 합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조종사가 정면으로 접근한 표적과 충돌의 이적션을 한 상황입니다. 공군과 해병이라는 자존심 대결로 인해서 양보를 하지 않은 이유도 있고, 무장 발사 후 조종사가 오프 조작이 없이 회피를 위한 룸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도 보입니다. 같이 임무를 하던 조종사가 이젝션 상황, 항공기 파편, 비상탈출 조종사의 낙하산 전기 유무 등을 관제기구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비행에서 지금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F-16은 ACE-2라는 훌륭한 비상탈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종사는 최후의 순간을 직감하고 비상탈출을 통해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에어쇼에서 이륙한 미공군 특수구개팀 썬더버드 솔로 플라이트, 이륙 후 퀵클라임. 롤을 돌려 큐반 A 기동을 선보입니다. 리커버리 시기가 늦은 것인지 지가 적었는지 이젝션. 역시 에어쇼 수호의 35로 보이는데요. 앞선 썬더버드와 비슷한 이유로 지상 접촉 후 재부양 이젝션. 항모 데크에서 준비 중인 F-14. 브레이크 페일인가요? 이젝션. 미그 21로 보이는 항공기 이륙 직후 문제가 있는지 이젝션. 랜딩 포포징 랜딩 끝에 이젝션. 낙하산을 보니까 F-111이 아니라 러시아의 수호이 투포인 듯 합니다. 접지는 잘했는데 이내 제동거리가 짧은 듯 브레이크 페일인가요? 이젝션. 조종불능 추락 직전 이젝션. 방향유지 안되고 활주로 이탈해서
이젝션. 활주로 이탈하면 항공기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젝션을 하는 거죠. 왜냐면 활주로보다 땅이 물 이렇게 연성이 작죠. 그래서 바퀴가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젝션 하게 됩니다. 항공기 허드 앞에 떨어지는 낙하산. 슬로우플라이트 중인 미그 29 조종블루인가요? 이젝션. 자세히 보니 한쪽 엔진이 번쩍하죠. 추력 손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 엔진 페일로 이젝션. A10 이젝션의 시퀀스를 보여주는 장면. 캐노피 제티슨 이젝션 로켓 추진 그리고 시트맨 세퍼레이션. 이젝션 시트하고 조종사가 분리되면서 낙하산이 펴지죠. 엔진 하나가 빠졌나요? 추력 손실로 이젝션 된 것 같아요. 항모 이륙 직후 저속에서 고피치를 들면서 실속에 진입한 듯 이젝션. 브레이크 페일인가요? 이젝션. 이 시스템이 나오기 전까지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1차 대전 초기 탈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그때의 조종사의 운명. 낙하산을 통해 비행기에서 탈출하려는 시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노력을 베일아웃이라고 합니다. 2차 대전으로 오면서 한국의 성능이 진보를 하죠. 격추노 당한 조종사, 베일아웃이 너무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항공기 속도의 풍압이 느껴지시죠. 결코 베일아웃이 쉽지 않습니다. 제트 엔진 시대로 들어와서도 속도는 더욱 빨라지죠. 더 안정적인 탈출 시스템이 필요해집니다. 이젝션 시스템이 시작이죠. 이젝션 핸들이 위에 있는 이유는 항공기가 추락을 하면 마이너스지가 걸려요. 손이 붕 떠서 아래쪽에 있는 핸들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든 거죠. 페이스 커튼이라고 얼굴을 보호할 수도 있죠. 왜냐면 유리들이 터질 수 있죠. 캐노피가 박살나면서 유리가 얼굴을 강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커튼을 통해 얼굴을 보호할 목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좌석에 이젝션 핸들을 장착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이젝션과 관련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륙을 준비하는 조종사. 지금 버튼 같은 것을 뽑았죠. 후방석에 적을 태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조종사 지상에서 이젝션 핸들을 당겨서 후방석 조종사 튕겨나갑니다. 근데 전방석 조종사 이젝션 안 됐죠? 아까 뽑은 버튼, 이걸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데 이게 이걸 뽑으면 해당 장치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퓨즈를 뺀 거예요. 전방석 이젝션 관련 서킷 브레이커를 뽑아서 이젝션이 안 되게 하고 당겨서 후방석만 제트선 시킨 거죠. 그리하여 동료를 구하여 탈출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이젝션 핸들을 당기면 후방석이 먼저 사출되고 그 다음에 전방석이 사출됩니다. 전방석이 당기면 전방과 후방이 다 이젝션 되는데 순서는 먼저 후방석 그리고 전방석 순으로 이젝션이 되죠. 후방석이 당기면 전방석이 먼저 이젝션하게 되면 후방석 조종사가 로켓의 화염으로 해서 얼굴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후방석이 당기면 역시 후방석 그리고 전방석 순으로 이젝션이 되죠. 항공기가 결함이 심각하지만 꼭 가져와야 할 때 그러나 조종사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후방석만이라도 생존할 수 있도록 이젝션 시키고 전방석만 기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젝션 시스템 제로제로 사출 고도가 0피트 속도 제로 즉 그라운드 상태에서도 사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젝션 시 로켓 점화를 통해 조종사의 높이를 높여주는 이유 조종사의 낙하산이 펼쳐질 수 있는 고도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에서도 이젝션이 가능하게 됐죠. 제로제로 사출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사단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젝션 시스템이 페일된다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이젝션 하려고 하는데 지금 워닝이 나왔어요. 이젝션 시스템 페일리어. 저런 상황에서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없죠. 옛날 전투기들은 베일아웃이라 해서 캐노피를 튕겨내고 제가 일어나서 나갈 수 있어요. F5 같은 것까지는 낙하산 가지고 있으니까 낙하산 제가 떨어뜨리면서 피면 되니까 저거는 자동 시스템이잖아요. 레일을 따라 올라가면서 탈출하게 되는데 레일이 구부러지거나 충격에서 안 될 잼잉이 먹을 수 있죠. 잼. 그럼 이제 삶을 포기하는 2단계. 대부분 분들이 저걸 잘 몰라요. 그냥 죽었나 보다. 이젝션 페일이라는 게 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젝션이 안 된 거죠. 눈빛. 아 주마등 같이 옛날에 살았던 기억들. 그게 나오는 거죠. 죽기 전에 옛날 생각들. 이제 나는 안타까운 점이에요. 순직하게 되면 이런 순직한 조종사의 유가족 지금 아기가 하나 남아있잖아요. 저런 친구한테는 어떤 정부의 지원 같은 게 잘 마련돼 있나요? 일단은 교전 중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우가 있을 겁니다. 유공자, 국가 유공자가 되고 뭐 근데 만약에 지금 근데 비행하다가 사고 나거나 뭐 악기상에서 이렇게 사고 난 경우 참 마음 아픈데 그런 경우가 있었죠. F-15도 그렇고 그건 이제 훈련 중에 사망을 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측면에서 유공자가 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저때 우리 조종사들끼리 돈을 모아서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조종사들끼리 월급에서 얼마씩 계급별로 뛰어서 줍니다. 그게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사실 저도 뭐 유튜브 채널을 열고 하고 하는 이유가 저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 조종사 돕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되게 좋은 뜻을 또 가지고 네 기분이 좀 안 좋네요. 제가 옛날에 옆방에서 너무 친했던 선배도 아 눈물이 날라 그래. 하여간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안전하게 사는 게 좋죠. 우리 공군 조종사분들 정말 뭐라 그럴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렇게 죽으면 사실 죄송한데 새 죽음이죠. 안타깝죠. 저희 조종사들하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말고는 삶이 막막하죠. 저렇게 어떻게 해요. 꼬마들 누가 할 수 다 가족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거죠. 조종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군에 계시다가 이렇게 저런 사고들이 많이 계신데 하루빨리 그런 거 없이 국가가 군 뭐 개개인을 위해서 신경 쓰면 그게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다른 나라 보면 이제 예우나 이런 게 엄청나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리고 영웅 칭호도 받고 근데 우리는 아직 그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음이 아파요. 조종사들은 저런 생기면 비상대기가 없거나 그러면 거기 비행단에서 또 저런 장례식을 좀 하거든요. 그때 거의 다 찾아갑니다. 하나 걸로 다 알기 때문에 저도 뭐 비행 초기에 저는 사건이 저희 비행단 그리고 제 옆방 선배랑 있어가지고 근데 제 시계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나중에 시계를 찾았는데 이제 까맣게 탔더라고요. 나무에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약간
그걸 비행할 때 많이 차고 있었어요 저도.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멈출 때 이 시계 이제 그만 써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너무나 한 10년은 더 썼던 것 같아요. 10년 아니고 한 5년은 더 썼던 것 같은데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억울해요. 뭔가가 막 울분이 막 나와. 좋은 세상 대주고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 윗맨님들, 삶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젝션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 안녕.